대전에서 택배 물류센터와 보험사를 매개로 한 코로나19 확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대전 유성구의 한 택배회사에서 시작된 연쇄 감염의 확진자가 어제 직원 등 4명을 비롯해 지금까지 모두 18명으로 나타났고 60대 보험사 직원을 매개로 한 택시기사 감염도 이어져 누적 확진자가 7명으로 늘었습니다. 대전시는 택배회사와 물류센터, 노래방 등 최근 연쇄 감염이 발생한 곳의 관계자는 서둘러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. 한편 충남은 천안 19명을 비롯해 58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